매도 물량이 8만 주, 매수 물량이 5만 주, 매도 물량이 더 훨씬 더 많잖아. 즉시 체결로 계속해서 들어오지 물량. 오늘 대량거래 터져준 날이야. 수민아, 이리 와봐. 이거는 호가가 없어서 그냥 개인으로만 한번 사보라 그랬어요. 나 혼자 개인 매매 돌리면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나오지. 근데 호가가 받쳐주지가 않아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방송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호가창이 비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혹은 지금 봐라, 호가창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주린이 분들, 이 말씀이 쉽게 좀 와닿으시나요?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호가창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살펴볼게요. 호가창이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요와 공급을 기록하는 주문창이에요. 지금 주식의 호가창 익숙하시죠? 보다 보면은 이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호가와 주문량들이 매도에 대한 주문량이고요. 아래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주문량들이 매수에 대한 주문량이에요. 그러니까 1,666원에는 지금 877주의 매도 주문이 걸려 있는 건데, 이 877주를 다 매수가 잡아먹는다면은 호가는 1,665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반대로 1,655원에 9,986주 매수 주문이 걸려 있는데, 이 매수 주문이 다 매도 주문이 많이 나오면서 이걸 다 잡아먹게 되면은 가격은 1,650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현재 호가 안에서 매도 주문은 총 10만 4천 주 가량이 걸려 있고, 매수 주문은 14만 9천, 대략적으로 15만 주 가량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호가창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데 어느 정도의 관점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두 개의 호가창이 있습니다.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호가창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호가창이 더 매력있어 보이시나요? 왼쪽 거는 매도 주문이 4만 주가량, 매수 주문이 2만 주가량. 오른쪽 거는 매도 주문이 2만 주가량, 매수 주문이 6만 주가량 걸려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1번, 매도 주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자,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많은 게왜 중요하겠냐? 왜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게 매수 호가가 많은 거일 것 같은데 왜 이게 맞는 거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오르려면 매도 물량을 잡아먹어야 하고, 주가가 떨어지려면 매수 물량을 잡아먹어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현재 가격이 5,320원인데 이 아랫 구간에 주문을 넣어 놓겠어요? 아니면은 현재가로 최대한 빨리 당장 살수 있게 현재가로 사겠어요? 당연히 현재가로 사겠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팔려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주가가 더욱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 5,400원, 5,410원 이 구간대에서 팔고 싶겠어요? 이 기본적인 심리에 대한 요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원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호가 역상이라던가 뭐 자전거래, 세력, 뭐 거래량, 체결 강도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우선 주린이 분들은 이 심리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욱 다양한 내용을 알수 있을 거고, 호가창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견문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가창 보면은, 자, 매도 호가가 굉장히 비어 있어요. 매도 호가가 지금 11,000주 가량 있는데, 자,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1,317주 곱하기 가장 높은 가격 911원을 잡을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1,000만 원 가량밖에 안 나와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방송에서 보통 4,000분에서 5,000분 가량의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청취하시는데, 이 1,000만 원 저희끼리 쉽게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의 차트가 아무리 좋고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우리끼리 올리는 꼴이 되는 건데, 이런 종목을 저희 소장님께서 쉽게 진입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호가창이 비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AP 트레이더를 이용해서 모의 투자로 이렇게 매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기도 하시죠. 매수 이후에 굉장히 급등한 흐름들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호가창의 분위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윗구간이 무조건 꽉꽉 차있기보다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지는 게 보이는데 저는 좀 이런 걸 좋아해요. 현재 비어있는 구간보다 현재 이 비어있는 구간보다 이 윗구간이 좀 보다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윗구간의 매집을 위해서 혹은 윗구간을 건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 아랫 물량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윗구간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주식을 볼 때 단기적인 타점과 관점을 따질 때 뭐 차트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호가창에서 그냥 개인적인 관점 중에 하나예요. 이 딱 하나의 관점인 거니까 절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매의 관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단주 거래. 호가창을 보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매도 1, 매수 1, 매도 1, 매수 1 이런 식으로 의미 없게 뭐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혹은 뭐 다섯 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단기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이 단주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10주 미만의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단주거래는 무조건 위험하다, 단주거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피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쓰여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뜻에서 이제 단주거래를 통해서 뭐 거래량도 올라갈 것이고 막 등락률이나 거래량이 계속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그죠? 세력이 관심을 끈다는 거에서 되게 위험하고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쓰이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력이 무조건 본인들의 물량을 떠넘기려고 할 때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가와 고가 부근을 나눠서 봤을 때 고가 부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가 부근에서 이제 세력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데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내가 물량을 팔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사주고 매수 주문을 넣어주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포 심리도 있겠지만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겠죠. 특히 주린이들한테. 그래서 이 기대 심리를 품어줌으로써 매수 주문을 걸게 하고 본인들의 물량을 팔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저가 부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공포 심리가 자리 잡아 있어요. 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기만,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이고 빠지기만 하니까 공포 심리가 자리 잡아 있죠. 그럼 세력은 반대로 여기서 매집을 하겠죠. 싼 가격에서 물량을 내가 많이 모아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니? 이런 심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특히 주린이들한테. 그럼 그런 심리를 토대로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세력들은 또 남몰래 그 물량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관심을 끌고 이 주린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래 방식인 건데 무조건적으로 통용화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사람마다, 세력마다, 뭐 투자자마다 모두 전략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주 거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매집이다? 이것도 아니고 고가 부근에서 단주 거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넘기는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닥이 두 달 뒤에는 하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엄청난 지하실이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 사소한 관점 하나 정도로만,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호가창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제가 항상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